서울 양평 고속도로 해법,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끝없는 논쟁에 짜증이 납니다.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 분열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논란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쪽으로 변경되었냐 하는 의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불거진 국정 난맹상입니다.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논란의 첫 번째 본질인 노선 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논쟁과 국론 분열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부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그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의혹을 제기하고 밝혀나가는 것은 야당과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하는 공적 책임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짜뉴스, 괴담, 오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을 협박하는 듯한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과 여러 차례의 말 뒤집기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의 모든 과정은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심의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무시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결정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정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경안이 원안보다 더 좋은 노선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원안과 변경안을 비교, 검증하자고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원안이냐 변경안이냐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아닙니다. 의혹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는가입니다.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무려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후 시 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다 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입니다.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입니다. 2012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예비 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렵게 통과시킨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 때문에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2012년 이후에는 단 한 건만이 종점을 변경했는데 노선으로는 5%만 변경된 계양 강화 고속도로입니다.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종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 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입니다. 앞으로도 노선을 왜 변경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둘째, 누가 그 변경을 주도했는가입니다.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지극히 비상식적입니다. 타당성 조사 영역을 맡은 민간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습니다.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타당성 조사 영역은 이미 통과된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더 정밀하게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물론 용역업체도 조사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검토는 또는 대안은 최종 보고 때나 또는 최소한 중간 보고 때에 제안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 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서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수립한 5년 주기, 10년 주기, 20년 주기 국토도로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원안을 민간 용역업체가 제대로 조사도 하기 전에 바꾸겠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 7천억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장했다는 주장은 그 어떤 외부의 심의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셋째,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이 이루어졌나입니다. 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합당한 근거도 없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타당성 평가 용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때 경기도는 필수 협의 대상입니다. 검토된 대안 노선들이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 철도나 도로와 연결되거나 간섭되거나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송파 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등이 그것입니다. 당시 협의에 실제로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또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1차 협의에서 배제된 경기도에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차 협의는 2022년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한 이후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입니다.